자, 다음 이야기도 흉가하고 좀 흉가하고 연관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그 흉가 체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흉가 체험. 혹시 흉가 체험을 좀 다니시나 봐요? 네,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다니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한 5명 정도 모여가지고 하고 아, 그 중에서 제일 싫은 애가 누굽니까? 있어요. 제가 이번에 얘기 드릴 때 도망갔던 친구들 2명이에요. 그래요. 흉가 체험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모여가지고 카페 갔다가 카페에서 이제 날도 더워지는데 슬슬 이제 뭐 할까 하다가 제가 먼저 얘기를 했죠. 흉가체험을 가자고. 어디 쪽 흉가를 좀 많이 다니세요? 지역 쪽이. 지금 저는 전라북도 거주 중이고요. 아, 전라북도 이제 쪽에. 네, 전라북도 곳곳 지금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한번 바로 이야기 시작해 주시면 돼요. 네, 네.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이거는 제가 한 1, 2주 정도 된 일인데, 이제 친구들하고 제가 새벽에 뭐 할까 하다가, 그러면은 저기 전주 쪽에 무슨 폐고시원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길 갔다가 별다른 이런 증상 같은 게안 나와가지고 현상도 안 나오고, 그래서 부안 쪽도 제가 예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변가라 있는 폐 리조트가 엄청 큰 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보자. 그래갖고 한 5명이서 이제 갔죠. 제 여자친구도 포함해서. 그 건물 초입을 지나가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홀이 하나 있어요. 큰 홀이. 그큰 홀이 있는데 거기가 좀 깊어요. 완전 낭떠러지고 그 안쪽에 구멍이 뻥 뚫려서 거기에는 현수막이 하나 걸려요. 현수막. 뭐 추락주의, 뭐 사고주의 이런 게써 있는데, 이제 그 5명 중에 이제 겁이 없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생이랑 저랑 맨 앞장서서 라이터를 비추면서 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 동생이 낭떠러지 어디 있지 형? 이렇게 하길래 제가 조금만 가면 낭떠러지 있으니까 형이랑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현수막 뒤가 낭떠러지니까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동생이랑 같이 확인을 하고 저는 이제 살짝 뒤에서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현수막 뒤에 뭔가 사람 정수리 같은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분명 뒤는 낭떠러지고 칠판 정도 되는 높이인데.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그걸 보고 잠시만 하자마자 이제 뒤에 있던 네 명이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잠시만 하면서 몸 굳어가지고 다시 현수막을 비췄죠. 근데 정수리가 이제 완전히 사람 두피가 나오는 그런 하얀색도 보이고 잔머리도 보이고 이게 떡진 머리인지 아니면 젖은 머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수리가 모양이 현수막 뒤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 정수리가 눈을 감았다 뜨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슬며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다시 이렇게 놀랐죠. 근데 그 정수리가 다시 쓱 하고 올라오고 또쓱 하고 내려가고. 그런데 저는 이제 굳어가지고 거기서 이러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동생이 저한테 형 가자 이렇게 하길래 그래 가자 하고 이제 나오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도망간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죠. 너네 그거 못 봤냐 못 봤냐 이러니까 제 친구들도 너는 난 그런 거못 보고 그냥 도망치기 바빴다. 그리고 제 여자친구는 도망가면서 중간에 멈춰가지고 제 이름 부르면서 얼른 나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 여자친구 목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차후에 나서 이제 그 동생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러면서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제 친구 근데 제 동생이 보기에는 이제 제가 조금씩 현수막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확인하려고. 근데 저는 분명히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내가 그럼 귀신을 봤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차를 타고 다시 이제 사는 쪽으로 오는 방면에서 제가 계속 속이 메스꺼운 걸 느끼고 도착해서도 계속 물 먹고 잠이 안 오는 거죠, 그 다음날.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명 같이 구해가지고 내가 어제 본게 귀신이 맞나 그거 한번 확인해야겠다. 다시 가서 거기서 현장 사진을 다시 찍었죠. 찍고 나서 제가 윤선생님한테 바로 다시 제보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거기, 입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제가 가야 되는 순서만 남은 거죠?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물귀신을 본 거라고 다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그 정말 네네. 물귀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선명했어요. 그 정수리가 눈은 안 마주쳤는데 그 잔머리라든지 뭐랄까 이 젖은 머리라든지 떡진 머리라든지 이게 너무 선명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라도로 가야 되는 건가요?
오시는 김에 밑에 쪽 오시는 김에 한번 들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돼서.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제보 받으면 바로 갑니다. 아, 진짜요? 예, 바로 갑니다. 우리 엄마가 나 이런데 돌아다니는 거 알면은 하지 말라고 할 텐데. 일단은 뭐 목적지는 여기니까 여기 지금 여기 뒤쪽으로 가볼게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있구나. 지하가 다 침수되는데 지하에서 소리가 나. 지하야, 지하. 지하에서 소리가 나. 시원이 왔죠요? 안녕하세요. 지하에 계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귀엽고 섹스. 미안. 야,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어떻게 가냐고? 안 가. 무서워서 못 가. 아, 어떻게 가 여기? 여기는. 아, 좀 싸워. 이씨. 강사하고 있는데. 이씨. 안녕. 여기 들어보자. 소리씨가 없어서. 여기 커피 같은 걸 사가지고 왔네요. 일단은 재고지 라인 쪽 무엇을 봤다고 하는 쪽으로 해서 가서 봅시다.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수사위기가 저기 위로 대가리를 내밀었다 이건데 지금 이쪽이 물이에요. 물에 들어간 건 물이지만 살짝 반응은 있는데 위에보다는 반응이 약해요. 내가 장비를 여기다 놔두고 2층으로 올라와서 저기다 장비를 설치를 할게. 그럼 되겠지? 양쪽에서 한번 봐보자. 제가 위에 올라갔다 올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콩 만진다. 그죠?
옆에 것도 계속 만지네요. 아, 내 머리 봐, 씨.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제보자분들은 지금 여기 뒤에 현수막 뒤에서 뭔가 머리 같은 게 딱 튀어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무언가를 보고 자기네들은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실상 1층에서 지하까지의 물 높이는 한층 정도의 높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무언가 잘못 봤을 수는 없어요. 무엇이냐, 이게 과연 진짜 물귀신인 거냐 아니면 뭐 잘못 본 거냐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고막도 안 터집니다. 저쪽에 제거 장비 하나 켜놨고요. 혹여라도 뭐 뜰까봐 켜놨고, 이 현수막 여기 뒤쪽이거든요. 높이가 상당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물귀신 전문은 아니지만 물귀신에 대한 특징은 뭐 알고 있기 때문에 물귀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귀신을 본 것 같진 않아요. 비까지 오고 뭐하고 하는데, 여기는 근데 진짜 뭐 아 있기야 있겠지만은 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한번 착시 현상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거든요. 물론 굉장히 큰 장소이기 때문에 귀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수사기는 아니다. 수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수사기는 그 자리에 굉장히 박혀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엄청 큰 데예요. 엄청 커요. 4층까지. 엄청 큰데, 이런 큰데에 대한 장점은 이 보기만 해도 겁이 엄청나요. 으스스하고. 단점으로는 내가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제가 볼 땐 여기서 사고가 난 것 같긴 해요. 추락사고든. 그래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누군가 다친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다친 게, 사람이 죽은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 말인즉, 뭔가 특별한 건 없다. 아, 여기서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원안기나 뭐, 이런 게 있을 리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서울 쪽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서울 경기도 이제 땅값 비싸거나 이런 데는, 뭐, 투자자들이 올라가서 이제 자살하거나 막 그런 경우는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런 계열은 아닌 것 같고, 유치권 행사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얘들이 장난쳤으면 여기서 장난쳤을 텐데. 여기서 검은 머리가 올라오는 걸 봤다고? 프레쉬를 이렇게 키고 있는데, 약간 이 그 그림자 아니었을까? 이 천막 그림자? 뭐 당황하다 보면 별걸 다 잘못 보잖아. 이게 천막 뒤에 그림자 보이죠? 이 라인. 이게 사실상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천막만 보이는데, 이렇게 위에서, 여기가 밑에니까. 밑에니까. 이렇게 보면은 뭔가 올라가 있잖아. 근데 옆에 후레쉬를 세 명이서 왔으면 세 명이 다 들고 있을 거란 말이야? 핸드폰 후레쉬 같은 거?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자로 뭔가 올라왔다 내렸다를 이렇게 착각한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흉가라고 하기엔 좀, 물론 흉가지 망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귀신 나오거나 뭐 사건 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는 거하고 좀 틀려요. 왜냐면은 제 키 부분하고 좀 틀리니까. 아, 땅주인하고 건물주인이 틀리네요. 그죠? 사건 사고는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뭐 사람 죽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